분데스리가 핸드 프랑크푸르트 TBS 스포츠. 먼저 알론조 매니필드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매니필드 선수 아토믹이라는 별명 굉장히 잘 어울리죠. 진짜 엄청난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역시 또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를 통해서 UFC에 입성을 했는데 원래는 이 풋볼 선수로서도 활약을 했었고 육상 선수로서도 활약을 했었던 만큼 일단 풋볼과 육상에서 선수를 뛰었다면 신체적인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것이고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하지만 또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이제 UFC에서 활약을 하는 인류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필요한 이런 스킬들을 하나하나 갖춰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최근 또 최근 경기 뭐 베테랑이죠. 미샤 서쿠노프 선수를 1라운드 1분 28초 만에 1분 30초도 되기 전에 아주 뭐 강력하게 펀치로 물리치면서 상승세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 지미 크루트는 진짜 이 환호성 정말 다르게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무릎 부상, 그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사실은 2020년 초에 했던 올렉시에주크 전 준비 캠프에서 심각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었는데 네. 그 후에 전방 십자인대가 한쪽이 없는 상태로 UFC에서 사전을 치렀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수술을 미루고 해보려고 하다가 자말 힐에게 2021년 말에 패배를 당한 이후에 어느 날 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반으로 꺾이면서 남아있던 모든 다른 인대도 다 파열되고 정강이도 골절이 나는 무서운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고 그래서 작년은 일단은 치료와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11승 3패와 13승 3패의 두 명의 선수 리치 상당히 그 피지컬에 걸맞은 리치를 가지고 있는 이 매니필드의 파괴를 과연 지미 크루트 어떻게 준비해왔을까요? 빠진 그 장면들을 서로 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니필드가 로우킥으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턱쪽으로 하나 건드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번지. 자, 정면으로 타격전 둘이 같이 맞불렀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 출발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인데요. 그리고 둘 다 중심을 앞발에 많이 싣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잘못 걸리면 그냥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요. 네. 자, 펀치. 서로 간의 교환하고 있는 크루트와 매니필드. 택탈 시도. 좋습니다. 자, 타격전만 버리나 싶었습니다만 역시 크루트가 노련하게 이 테이크다운 숨기고 있었고요. 자, 표정 변화 없이 매니필드가 전설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크루트가 다시 한번 눌러주는 중. 네, 앞으로 앞쪽으로 찌그러뜨리려고 하니까 매니필드가 일단 차단을 하고 있고 이 두 선수는 체력 상황들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일어납니다. 그립 풀었습니다. 하지만 자, 그립 잡아서 다시 잡아서 뽑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막았습니다. 매니필드가 그리고 하지만 다시 끌고 갑니다. 크루트 네, 더블은 막았는데 싱글로 일단은 높게 뽑아 성공시켰고 등 대고 눕힙니다. 암트라잉글 누울 수 있죠. 자, 천천히 잠식합니다. 뺐습니다. 매니필드가 팔 뺐기 때문에 암트라잉글은 더 이상 없고요. 자, 두 번의 테이크다운 시도 모두 성공시키고 있는 지미 크루트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넘어가는데 센스있게 일어났던 매니필드. 자, 또 한 번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지미 크루트입니다. 오늘 완전 2장면이네요. 네, 지금도 그립 거의 잡았죠. 자, 목을 부여잡고 상대편의 움직임 봉쇄하고 있습니다. 매니필드 자, 골반 들어가서 목을 한번 조여봤습니다만 그리고 당겨봅니다. 하지만 일어납니다. 지금 매니필드 몸 많이 일으켰죠. 예.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지미 크루트도 좀 숨이 많이 차겠는데요. 다리를 붙잡고 있는데 버티면서 이번엔 뒤로 갑니다. 약간은 힘든 듯한 표정도 좀 나왔었고요. 그대로 잘 공략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하프가드로 넘어가는 크루트. 매니필드도 부지런히 움직이네요. 네. 자, 목쪽. 자, 조였습니다. 초크. 그냥 조였습니다. 길로틴. 조입니다. 빠졌습니다. 이걸 프로맨 갈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스윙. 긴장을 했고, 일어납니다. 자, 바로 빠져나왔을 때. 네. 다시 한번 스탠딩. 안날죠. 자, 레프트 매니필드. 자, 카운터. 이렇게 해서. 자, 크루트가 몇 개 맞았죠. 하지만 공격할 수 있는 크루트도 지금 힘이 좀 빠졌죠? 네. 파운딩 안 봐! 안 봐! 안 봐! 풀립니다! 풀렸습니다.
자, 그대로 눌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리필드가 위쪽에서 상대편을 눌러줍니다.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당겨줍니다. 그리고는 슈트는 실패했습니다만 백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아, 돌아갔습니다. 아, 이미 움직임이 약간 둔탁했는데요. 자, 크루트가 조금 힘을 모았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뒤! 아, 좀 위험한 지역까지 넘어가고 있는 메리필드입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남은 시간 한 30여 초인데, 자, 메리필드의 공격에서 크루트는 그냥 움직이고 멈춰 있거든요. 손목도 잡히고 있습니다. 반응이 좀 적죠. 자, 여기서 몸을 좀 트는데요. 아, 그렇죠. 힘 많이 빠졌습니다. 아, 이렇게 그 무방비로 노출되면 좀 위험한데요. 네. 자, 메리필드가 초반에 좀 레슬링에 컨트롤 당했나 싶었습니다만 네! 임팩트는 메리필드 쪽이 더 크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왼손! 또다시 왼손이 오른손 나갑니다! 오른손이 오른손! 오른손! 파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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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고 있습니다만! 자, 테이크다운 만들어냈죠.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납니다. 자, 양 선수의 경기 이제 이어질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펀치로 출발. 계속 들어갑니다. 메니필드. 자, 토미기 천천히 자신의 펀치를 뻗습니다. 자, 크루트는 레슬링 섞을 힘이 남아 있을지. 자, 이미 비틀거리면서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 펀치. 쉽지 않겠는데요. 자, 이번에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2라운드 초반부터. 야, 하지만 끈질기게 태클로 달려듭니다. 크루트. 사실 지금 너무 잘 돼 있죠. 메리필드가 예. 뒤쪽으로 잘 막았고, 와, 1라운드 때와 비슷한 상황 웅크리고 있습니다. 자, 움직이는 크루트 케이지 쪽으로 기어갑니다. 글쎄요, 메리필드가 압박하는 이 기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초크 다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뒤쪽입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네, 하지만 메리필드가 따라가면서 괴롭히고 있죠. 자, 몸을 어느 정도 세워놔게 됐습니다만 네. 밀어붙이고 있는 알론조 메리필드. 아, 크루트의 투지도 대단합니다. 목 부여잡고 흔들어 놓습니다. 엘보 크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닉킹인데요. 자, 닉킹 이후에 왼손을 뻗어오고 있는 알론조 메리필드. 메리필드가 구겨 놓습니다. 자, 후리기 한번 시도했던 크루트. 자, 펀치를 마지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미 크루트 천천히 회복하면서 메니필드 오른손 원투 좋았습니다. 메니필드. 아, 이거 위험한 펀치들을 몇 번만 더 허용하면 이거 못 버티는데요. 네, 들어갑니다. 반격을 하는 크루트인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손 가볍습니다. 대떡 시도. 아, 막혔죠. 아, 양 선수 체력적으로 좀 약간 좀 지칠 수 있는 상황인데 니킹 들어갔습니다. 크루트. 그래도 오른손 이번엔 메니필드. 네, 하이킥! 하지만 커버링 윈데도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비틀거리면서도 펀치를 뻗습니다. 네. 돌려주고 있는 메리필드도 마찬가지. 아이, 이번 안면! 많이 받았습니다. 안면! 진짜 투혼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유효타가 54대 14입니다. 네. 아, 싸잡아서 클린치 테이크다운 노렸는데 실패했고요. 네. 이 상황들을 타개할 방법들을 찾기 좀 어렵습니다. 지미 크루트 돌려놓습니다. 돌렸습니다. 자, 여기서 테이크다운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크루트. 이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자, 이번을 메리필드 쪽 싱글 들어주나. 자, 끝났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크루트 제대 크루트. 야,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 초크 초크 시로. 아니, 여기서 역으로. 네. 자, 메리필드도 지금 몸의 반응이 느리거든요. 아, 커버만 올리고 있는데 그 판을 네. 내리고 조슈오씨 좁혔습니다. 오! 그리고 각이 좀 나왔습니다. 오! 조크! 자, 오른팔 쪽이 각이 좀 더 나왔는데 양손수 모두 엄청나게 지친 상황에서 네. 타이어즈으로 끌던 지미 크루트와 앨런조 메니필드. 자, 메니필드 움직여봅니다만 오! 자, 조크! 자, 이번에 네! 이번에 오,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조여줍니다. 자, 괜찮다고 하는 면이 불던데요. 손싸움도 안 하는군요. 자, 이거는 그냥 버틸 수 있다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라운드도 종료됩니다. 자, 이어진 세 번째 라운드,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먼저 지미 크루트가 오르다면 돌려줍니다. 그리고 네, 자, 뒷선 임팩트가 있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크루트도 서로 펀치 간을 올린 채 접근하고 있는 양 선수. 크루트는 그러다가 또 테이크다운 노리겠죠. 안면! 아, 좋습니다. 왼손 잡손을 밀어칩니다. 메니필드. 자, 지금도 메니필드의 공격을 외려 끌어내는 크루트. 그리고 내려가.
갑니다. 승영이 위에 테이크다운 신호. 아, 언더우 파서 막았죠. 네. 자, 다시 한번 끈질기게 내려가는 크루트. 이걸 버티고 있는 매니필드. 그래, 다리를 뽑습니다. 아, 케이지를 좀 잡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이건 네. 케이지. 어, 감점이. 아, 중요한 실점을 잡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로 감점이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사실상 버티는 거 말고 무조건 뭔가 끝내야 될 압박도 있을 것 같은데요. 1라운드, 2라운드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자, 바로 신호합니다. 테이크다운. 매니필드가 그만큼 힘이 빠졌거든요. 네. 자, 제이미 크로테이. 자, 밀어붙여서 다시 한번 밑으로. 이번에도 테이크다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요. 거의 잡았습니다, 지금. 중심을 아래쪽으로 완전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서! 아, 버텨내서 매니필드. 아, 끝끝내 한번 튕겨냅니다. 네. 또 한 번, 아, 이거는 다리를. 싱글로 옮겨갔습니다. 다리를 하나, 하나, 네. 하나. 들어서 끌고 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눕혔는데요. 제메 크루트. 자, 등대고 눕지 않으려는 매니필드. 툴다운 탭니다. 자, 지금도 새우빼기 동작으로 움직여보는 매니필드인데. 자,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매니필드도. 자, 뒤쪽으로, 옆쪽으로, 이번엔 옆쪽으로 막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어, 그라운드에서 역시 서미션을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라운드! 자, 마운트 좋은 기회입니다. 크루트. 자, 끝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미 크루트. 오, 바운딩 좋습니다. 아, 백으로 돌아가진 않았고, 다시 하프가 반대쪽. 자, 출발합니다. 아, 자, 오, 몸을 일으켜! 아, 세웠습니다만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이드로 이동 기브라. 그래요, 기브라입니다. 기브라. 아, 매니필드 버틸 수 있을까요? 자신의 팔목 잡고 버티는 매니필드. 기브라. 아, 아. 방어했습니다. 그쪽으로 기브라 걸린 팔 쪽으로 체중 실어서 반대쪽 기브라 돌릴 수 있습니다. 자, 팔목 꺼있는데 튕겨냅니다. 네. 자, 터틀룰에서 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크루트는 돌아갔습니다. 자, 몸을 움켜 놓고 있는 이번에 매니필드. 본인이 압박했던 그 자세 이번은 본인이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옆으로 틀었습니다. 지그러뜨립니다. 흔들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매니필드의 반응은 어떨지요? 네, 매니필드가 가까스로 버텨내니까 버텨낸 틈을 찾아서 또 펀치로 공략해주고요. 네. 자, 3라운드 완벽하게 먹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죠? 오, 다리 훅 하나 감았고. 자, 감아놓고 칩니다. 지미 크로트. 거의 이거 외에는 다른 것들을 매니필드가 못하고 있는데. 네. 자, 움직여옵니다. 어, 다리 일으켰는데. 아, 떨쳐내지는 못했고요, 매니필드. 야, 이거 뒤 붙잡고 있는 지미 크루트를 느끼고 있는 멜론조 매니필드 입장에서는 이거 징글징글하겠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아, 거의 몸 돌렸습니다. 남은 이제 10초입니다. 네, 일단은 회복했습니다, 매니필드. 세웠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아, 정말 투지가 그냥 진짜 엄청납니다. 어, 아, 지켜보는 저희도 뭐 진이 빠질 만한 그런 첫 번째 매치였습니다. 자, 이제 공식 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치. Ladies and gentlemen, after three rounds, we go to the judges' scorecards for decision. The judges score the contest 29-27, 28-28, and 28-28. Ladies and gentlemen, this bout is judged a majority draw. 아, 무승부입니다. 아, 저 마이너스도 있었고 언급하신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됐던 것 같은데요. 네.